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도시일수록 범죄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America's Crime Crisis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동영상이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와,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이 시카고예요. 이게 무슨 명품 차, 어, 이게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차를 파는 거기에 이제 비싼 시계도 팔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깨고 시계를 훔쳐갔는데 그게 뭐몇 몇십억 원이라 밀리언 몇 밀리언 달러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몇십억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깨고 가져가더라고요. 이런 동영상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다 훔쳐가 버렸다. 루팅. 근데 아시죠? 이제 루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레이시스트다. 약탈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랬죠? 아, 스피드 쇼핑, 스피드 쇼핑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딕보리스가 얘기했었죠. 루팅이 아니다, 스피드 쇼핑이다. 로스앤젤레스 옷가게에 들어와가지고 때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 부수고 들어와서 다 가져가는 모습 이런 거동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이걸 스매시 앤 그랩 크라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매시 앤 그랩 크라임. 그래서요 지금 바이든이 이 범죄 창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느냐? 어, 10월 달만 해도 잘 못하고 있다가 57%였는데, 지금은 잘 못하고 있다, 61%로 올라갔답니다. 잘 못하고 있다, 61%. 지금 뭐, 뉴욕, 뭐 디트로이트, 델러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곳곳의 그 도시, CCTV에 찍힌 이때 도둑들, 때 도둑들. 때 도둑들, smash and grab crime. 이게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요, 아, 이 사람이 로리 라이프이 사람이 시카고 시장이에요. 시카고 시장인데, 11월 7일에 TV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 이거 떼도둑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 이거 비즈니스 오너들 때문이다. 비즈니스 오너들. 제대로 된시큐리티 가드를 채용 안 하고, 제대로 보안을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이 비즈니스 오너들, 자영업자들, 또는 이 체인 오너들, 이 사람들을 블레임 했습니다. 니네가 잘못해서 네 가게가 털린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 로리 라이프 이 사람이 시카고 경찰관 조직 그 노조하고 법정 싸움까지 갔었죠. 어, 경찰 노조에서는 우리 백신 맞고 싶지 않다. 강제로 맞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맞아라라고 해서 이제 법정 싸움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여러분 지미 펠런쇼 아시죠? 투나이 쇼. 투나잇 쇼에 바이든 대통령이 출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미 펠런 쇼에 출연했는데 직접 출연한 건 아니고 화상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투나잇 쇼 a 지미 o 런 여기에 화상으로 출연해서 주고받은 대화가 뭐 이런 겁니다. 평소에 직접 요리를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요. 와이프가 합니다. 뭐 이런 대답. 요즘 지지율이 낮은 것에 신경이 쓰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 얼굴을 극적극적 하면서 더 이상 신경 안 써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잠깐 봤는데 좀 지루해서 <laughs> 다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한반 정도 겨우겨우 봤는데, 아, 진짜 재미 없었습니다. 이트나이쇼 같은데 나오려면 진짜 재치 있는 입담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재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미 펠런도 아 난감했을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해도 여러분 백악관에서 그 기자회견 하던 그톤 있죠. 그냥 그 톤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톤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심야 토크에 나온 건데 이제 뭐 바이든 뭐 개프라고 하죠. 말실수 엄청 많았죠. 말실수 그래서 이거 만회해 보려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좋은 성적은 얻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생생한 현장감이 없었고 화상 인터뷰 방식이었고요. 또, 대통령 메시지를 뭐,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그, 몇분안 되는 시간이었다, 짧았다, 그런데 아마 길었어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좋은 평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공식 석상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주제에서 벗어나는 대답, 용두삼이식 결론, 과거 이야기에 초점 맞추기, 산만한 대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이든도 펠런과 대화를 하면서 뭐 to make s h r t to make long story short,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뭐 in conclusion, 결론은 이런 식으로 서둘러서 대화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좀좀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스크립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미리 정해진 대답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펠런이 이제 분위기 띄워보려고. 대통령 말할 때마다 막, 하, 웃으면서 리액션 너무 과도하게, 오버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좀 이상했는데요. 어,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심야 토크쇼에 잘 출연합니다. 심야 토크쇼에서는 보통 이제 전반부 농담, 후반부 본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되는데요. 전반부에서 개그성 대화로 관심을 끌고 후반부에서 출연한 진짜 이유 설명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바이든도 나와가지고 대통령 된뒤 내일 상이 어떻게 달라졌나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주 심각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후 변화, 선거법 개정, 코로나 대응 이런데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런 설명은 그냥 그냥 보통 기자회견 하듯이 하는 거랑 지미 펠런쇼에까지 나서 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냐 할 정도로 좀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전반부 이렇게 좀 재밌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기서 재치가 없었어요. 재치가 없었어요. 후반부에는 비교적 자기 정책 얘기하고 했지만 이거는 굳이 지미 밸런 쇼에 안 나왔어도 기자회견 이런 게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바이든은 2016년 때도 이 지미 밸런 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막 아이스크림 들고 이렇게 찍기도 하고 바이든이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들고 이렇게 찍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그 쇼고 좀 성공적이었던 대통령 심야 토크쇼 출연 사례 중 하나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1960년에 더투 나이 쇼 스타링 잭파 여기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는 심야 토크쇼에 처음 출연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케네디가 뭐 뛰어난 이렇게 말 재치 있는 말솜씨 이런 건 보여주지를 못했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미국은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서 대문을 지키는 수호자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 마음을 열었죠. 그리고 이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TV 토론을 1962년인가 그때 닉슨 대통령과 같이 했을 때 아주 미국 사람들을 휘어잡았죠. 잘생긴 젊은 에너지 넘치는 대통령 이랬는데 상대방으로 나온 닉슨 대통령은 어, 굉장히 의심이 많아 보이는 시골 변호사 같은 땀 흘리면서, 뭐, 이런 느낌이어서 TV로 그 토론을 본 사람들은 다 케네디가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토론을 라디오로 들었던 사람들은 다 닉슨이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왜? TV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 내용보다 생김새가 어떨 때는 더 많이 좌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닉슨에 비해서 케네디가 너무나 젊고 활기차 보이고 이랬다는 거죠. 닉슨도 피아노 연주하면서 트나이쇼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이 알세니오 홀쇼 여기에 빌 클린턴 후보가 나왔죠. 그래서 색소폰 직접 연주했습니다. 92년도 알세니오 홀와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네요. 그때 클린턴이 이 색소폰 보는 분은 이 장면 보고 와 멋지다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었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왔을 때는요. 어, 지미 팰런이 아 저기 가발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가발 아닙니까? 애들 만져보라고 그래서 머리를 막흐트러 놓는 그 장면 유명했죠. 머리를 완전 다흐트놔나렸어요 그러면서 아, 가발이 아니네요. <laughs> 그랬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버지 부시 있죠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이 세르데이 나이트 라이브 S N L 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흉내 내는 코미디언을 향해서 전혀 나와 닮지 않았다 뭐 이런 말 하면서 또 그때 재밌었죠. 1994년이었고요. 그리고 아들 조지 부시도 2000년에 The Late Show with David Letterman, David Letterman 쇼에 출연했습니다. David Letterman이 제일 유명했던 게탑 l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가 나와가지고 탑 l 리스트를 뭐를 했는가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이렇게 바꾸겠다 탑 l 리스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목록 중에 뭐 러시 러시모 조각상에그 산에다가 조각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 바바라 부시 여사 얼굴 새겨 넣기, 뭐 동생 제프 시 플로리다 전주지사를 백악관 뭐 세차 여원으로 고용하기, 뭐 이런 좀 웃기는 내용들로 꾸몄었죠.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은 이런 쇼에 나오기를 좋아하죠. 왜 친근함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일도 못하면서 이런 쇼에 나와 가지고 하면 더 욕먹기 십상이죠 그런데요 이 지미 펠런 쇼의 바이든 나오고 나서 그 댓글에 달린 반응들이 아주 더 재밌었습니다. 댓글에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써놨는가 하면 아니 지금 스크립트 읽고 있어? 스크립트 읽고 있어? 그러면서 라이브로 여기 못 나온 이유가 텔레프롬프터가 없기 때문에 못 나온 건가? 이렇게 넣어고요 댓글에 정말 많은 게 렛츠고 브랜든이었어요. 렛츠고 브랜든. 그러면서 이, 거기 이제 안 좋은 얘기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댓글 중에 하나가, 지미, 반드시 이 댓글란을 꼭좀 읽어봐.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었고요. 지미 밸런이또 이제 바이든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Keep your head down and do the right thing. 머리 숙이고, 올바른 일을 하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했었는가 하면, It's patriotic to get the vaccine. 백신을 맞는 거는 애국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보면 사람들이 이제 바이든 나온 것도 막 싫은 거예요. 싫어가지고 거기 댓글에 너무 안 좋은 댓글 뭐, Let's go, Brandon 뭐 이런 거 달아놓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야, 이런 영상 때문에 유튜브가 이 싫어요 버튼을 없애버렸구나. <laughs> 좋아요만 해놓고 싫어요 버튼을 없앴다. 이 싫어요 버튼을 없애는 이유가 유튜브에서 그, 제작자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바이든 나오는 모든 영상에 싫어요가 좋아요의 한 10배가 됩니다. 여러분, 백악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진짜 놀라워요. 백악관 동영상에 어, 싫어요가 좋아요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유튜브가 이래서 싫어요 버튼을 없앴구나.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